구독자님의 요청으로 올리는 OMO 시리즈 런너 디테일샷입니다. 상당히 디테일이 좋습니다. 특히나 저 갑주 같은 표현도 멋지고 갑주에 그 날개가 달린 문양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선명하게 잘 사출이 되어 나와 있는데요. 베이스도 보시면 뭐 밑에 지면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다리 표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옷주름이라든지 관절 이런 걸 잘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하고 금형을 사출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조립을 해보면 접합선이 그렇게 티가 안 납니다. 그런 걸로 작업을 편안하게 해서 또 게임말로 도색을 해서 잘 가지고 놀게끔 되어 있습니다. 상당히 비싼 기술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조립하고 하는 동영상 올렸던 또 다른 OMO의 네임드급 말인데요. 잘 보시면 딱히 접합선 수정을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없이 조립만으로도 상당히 훌륭한 결과물이 나옵니다. 이건 지금 저희 동우의 동생이 만들고 있는 또 다른 워해머 시리즈의 말들인데 잘 보시면 상당히 깔끔하게 조립이 되고 접합선이 안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요건 좀 나온 지가 제법 된 또 워해머 시리즈의 하나인데 아마 오크 종족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과거의 거라 지금하고는 조금 틀리게 접합선을 어느 정도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요. 현재 나오는 워해머 시리즈는 상당히 이런 접합성에 관한 걸 많이 개선을 해서 조립만으로도 충분히 잘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. 간단히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